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미동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께 전흥정 목사입니다. 예, 이하운 선교회 대표 목사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배경이 바뀌었으면 인사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전부 다. 네, 이렇게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좀 편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푸냐,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일반 뭐 직군에 계신 분도 당연한 건데, 목사님들은 좀 그런 거에 제약이 있지 않냐. 그렇죠. 뭐, 예, 예. 그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푸시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뭐 어떻게 우리의 취미와 우리가 스트레스 푸는 법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한다, 목사들도 요렇게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정말 좀 편하고 짧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 어제 뭐 도망을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망 못 가고 뭐 사실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아이들이나 청년들, 성도들의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아.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해서 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하는 거에 어떤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잘 도와줘서 같이 헤쳐나갔는데 떠나갔을 때나 실망했을 때 오는 그런 좌절감이 좀 있고. 근데 지금 요즘 시기는 그런 그 단계들은 조금 많이 지나갔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나태해진 게 좀 제일 크죠. 아.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불안감이 있죠. 괜찮을까?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뭐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근데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애들이 속속이고 막 스트레스 요거 옛날 같은 패졌을 텐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지나갔죠. 아 근데 지나갔고 애들 다 컸으니까. 역시. 그런 애들이 이제 20살이에요. 네. 목사님 그러면 그런 애들 또 들어오면 그걸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패고 싶고. 아니 이제 그런 악순환인데? 아직까진 그런 애들이 들어오지 않아. 가게 흐르는 저주. 교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나? 자. 하여튼 뭐, 아, 그런 상황이다. 아,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럼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취미 생활들은 하나씩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전웅재 목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걸로 좀 스트레스를 푸세요? 목사님이 가장. 예전에는 네.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을 좀 많이 했거든요. 게임? 어떤 네. 게임 하셨습니까? 애들이 뭐 좋아하는 오버워치나 뭐 배틀그라운드나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하고 또 핸드폰으로 새로운 게임 나오면 늘 같이 하고 했는데 요즘에 만사가 귀찮아졌어요. 아, 그거 와요, 목사님. 저 그래요, 지금. 아니,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게임을 애들이랑 했는데. 아, 맞아, 맞아. 애들이 그냥 목사님 들어오실래요? 하는데 그게 니네 해.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게 왜 그렇지 하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새롭게 좀 발견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 짠 하면 여기 딱 나올 거예요. 아, 그렇게 진부한 방법을 쓴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역시 진부한 방법이긴 했는데. 저는 요걸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레고인데요. 와, 장난 아니다. 네, 제가 어린 시절을 거의 레고로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슨 레고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무슨 레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네, 좋아하시지 않고 네. 어린 시절에 제 레고를 좀 만져본 분들은 이 로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보면서 어쩌다가 레고를 좀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레고로 하나님께 교회를 좀 올려드리면 좋겠다. 지금 이거 보니까 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이제 바로 이 하늘색. 네. 그러니까. 와.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뭐 강단이 이렇게 있고. 자기애가 강하시네요. 네. 전웅재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애가 되게 강해. 자기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야. 여기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옛날 어린 시절의 그런 네. 그 추억도 좀 되살리고 요거 한번 만들고 뿌시고 하면은 뭐 한 두세 시간 금방 가거든요. 아. 그럼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때 아 설교하는 나 뭐 건반 치는 누구님 또 네. 여기 앉아 있는 누구 그렇죠. 성도 이렇게 기도 안 맞아요 맞아요. 얘는 만지지 마요 얘, 그렇게. 얜 열심히 알바하는 중이에요. 막입니까? 아니 알바하는 중. 상어탈 알바를 하고 열심히 하다가 네. 지금 여기 와서 찬양 율동으로 워십하고 있는 친구예요. 네. 그렇구나. 네. 요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나요? 이렇게 다 만드는데 아니요 요건 한 2주 걸렸습니다. 2주 걸리셨어요? 네. 왜냐면은 요거를 네.
틈마다 똑같은 브릭들을 다 찾아내야 되고 아. 그다음에 만들었다가 그 어떤 사이즈가 안 나오면 또 다 푸시고 다시 해야 되고 아. 그 작업이 오래 걸려요. 하긴 이게 설계도가 있는 작업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설명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 그래서 100% 창작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 이런 거를 좀 하면서 보시면 뭐 에어컨도 있고 네. 네. 어. 네. 여기 뭐 드럼도 있고요. 여기 스피커 다 아주 디테일하게 펼쳐. 저는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얼마 들었습니까? 아 요거는 얼마 들었냐면은 네. 아, 그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레고로 어. 교회를 만든다라고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올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레고를 보내주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 되게 의미 있다. 그 사연이 있는 레고를 가지고 그 부품들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있던 레고들이랑 보내주신 레고들 그다음에 좀 없는 부품들은 제가 좀 구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죠. 아 진짜 그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뭐 하여튼 저는 요번에 요 레고를 좀 이렇게 취미로 다시 좀 잡으면서 네. 이게 만들 때 한 두세 시간 후딱 가거든요. 그러면은 만들면서 그다음에 유튜브로 뭐 설교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좋은 강의 틀어놓고 네. 그러면 제 나름대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다 자는 시간에 혼자 교회 내려와서 딱 틀어놓고 네. 아, 이제 하다 보면 뭐 두세 시간 훌딱 가니까 지금 그렇게 2주 정도. 그럼 목사님 이거 말고 또 만드신 거 있으세요? 이거 만들 없어. 이거 말해도 빡세.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취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네. 아 저는 못 믿으시겠지만 예, 독서와 예, 낚시인데. 독서요? 네, 독서. 목사님 취미 그거 아니에요? 목사... SNS 아니야? 아닙니다. 이분 따봉 맞는 거. 김대원 목사님 취미 SNS 페이스북 아니에요? 올리면 뭐 3, 4배 그냥 올라가요. SNS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SNS는 열받을 때, 짜증날 때 그런 걸 이제 비판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좀 귀한 사역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릴 네, 소개할 때 하는 거고 정말로 제 취미는 낚시와 못 믿으시겠지만 독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책 읽으신 책은 뭡니까? 아 최근에 네. 성경 2.0. 낚시는 언제 낚시는 어때요? 낚시 가장 최근에 요새 실내 낚시도 많던데. 아, 그 실내 낚시는 낚시 아 낚시 아닌가? 좋아하는 건 맞아요. 어 낚시 좋아하는 건 제가 실내 낚시는 낚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고 왔는데 정식적인 그 낚시를 즐기는 그런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정식적인 낚시를 제가 한 것은 한 7년 전? 네. 7년 그래서 낚시를 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낚시를 못 가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어, 좋아하는 게 못 하고 있다. 바빠서? 네. 목사님은 취미?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어 축구요? 네, 축구. 어, 축구 좋아하죠. 네. 옛날부터 그 축구 계속했어요. 종아리 근육이 한번 파열되고 난 이후로 네. 제가 재작년에 한번 파열됐는데 그 후로 많이는 못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축구 풋살 풋살 좋아해서 자료하면 나갑니다. 우와. 와 날라다니네. 자료화면이 뭐, 있긴 있네요. 와 아니 되게 의외예요. 막 벌을 그렇게 저어져두르고 그 정도 기본이죠. 축을 그냥 날려버리네. 기본이죠, 기본이죠. 네. 네. 아니 몇 년간 하셨어요? 아 축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원래 좋아했어요. 아니, 이게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지금도 축구 풋살을 전에 일주일에 몇 번 별내에서 제가 하는 팀이 있는데 팀이 소속이에요? 아, 팀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때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차네 조기 축구야 아니야? 아, 그게 말 그대로 조기 축구 같은 밤에 하는 팀이 있는데 야간 축구야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아 그쵸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못 가고 아, 그러니까 6개월 넘게 6개월 정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1단계 따고 오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체력을 좀 키워야 되니까 아침마다 지금 체력 키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도 좀 기르고 체력도 좀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축구를 워낙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축구를 좀 하지 않기를 원하죠. 왜요? 다치니까. 아, 이제 저희 아내도 레고를 좀 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요? 왜요? 돈 들어가니까. 근데 옥사 이런 취미생활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 있어야죠. 네.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그럼요, 수 있고 그럼요. 이거를 못 제대로 건강하게 발산을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 예. 예. 그런 사람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뭐, 난 독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풀고 있습니다. 성경 2.0? 성경 2.0 뿐만
진짜 그 교보문고 저희 동네 있거든요. 네. 저희 동네 아 우리 동네는 없구나. 교보문고. 저희 동네 교보문고 가면 네. 항상 첫 봤다가 이 기독교 신간 한번 쫙 훑고. 네. 뭐가 나왔습니까 최근에? 왕의 재정 2탄. 그거 벌써 한참 여러분들의 취미생활과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은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취미를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뭐 다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취미냐 뭐 배부른 소리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죠? 우리의 마음을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잠깐만의 시간이라도 맞아요. 제가 네. 그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아주 유명하신 김미경 원장님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의 이제 그 강의를 쭉 듣는데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중에 본인이 전혀 안 해본 새로운 취미를 가져라 였어요. 아. 네, 왜냐면 이게 다 똑같이 힘주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똑같은 루틴한 일상 속에서 똑같은 취미를 가지면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면 어쨌든 뭐가 됐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든 뭐 새로운 운동을 도전하든 새로운 뭐 길을 찾아서 한번 산책을 가보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레고 취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하는 네. 모습 보여드리고 이것 때문에 또 목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아, 그쵸, 열심히 그쵸. 또 준비하겠습니다. 뭐, 취미가 또 넘어서면 과해지면 안 되니까 네. 레고 남으시는 분들은 보내주세요. 네, 하늘쌤 교회로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보내주셨다라고 네. 해서 다음 레고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리고요. 제발 풀로 하지 마시고 아. 힘들어요. 네. 이제 해주시면. 네, 네. 네. 보내주시면 또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디모네 목사님은 계속해서 독서와 그리고 낚시 네. 즐기시고. 낚시는 이제 가야죠. 아, 네. 한번 가시죠. 네, 낚시 가고 한번. 싶습니다. 네, 네. 가셔서 네. 또 좋은 또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냥 간단하게 뭐 취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결론을 짓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만의 잠깐의 시간들을 가지셔서 좀 힐링하시고 마음들을 좀 심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패스터 브랜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렷! 감사합니다.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